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은 이제 12월 초쯤 될것 같은데 네. 진짜 시간이 빠르네요. 그러게요.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곧 내년이 이제 바로 이제 선거 다가왔는데 네. 그런 만큼 또 내년 또 신년 운세를 네. 또 한번 또 선생님께서 한번 또 봐주신다고 하셔서 또 매화당 선생님이 또이 신년 운세는 또 어떨지. 내년에 2019년 이제 개해년에 이제 신년 운세. 오늘은 두 띠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아, 예. 어떤 때요? 오늘은 이제 용띠하고 토끼띠. 우선 용띠. 네. 31, 43, 55세. 우선은 지금 현재 31. 예, 무술년에 이제 네, 현재 아. 2018년에 네. 2018년에 31살 내년 이제 기해년에 이제 신년 운세 봐드릴게요. 이제 31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내년에는 이동운이 부지하게 많아요. 동서사방으로 막일 때문에 막 움직이는 일들이 너무 많으세요. 거기다가 나한테 새로운 문서운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결혼운도 굉장히 이렇게 확 와. 사랑이 막 꽃피나 봐, 내년에는. 그런 운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살, 43살 용띠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이제 사업운들, 사업운들 같은 것도 있고, 나한테 이제 사업을 할수 있는 이런 터, 마련을 할수 있는 이런 매매운. 아니면 내가 집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터전 매매운. 매매운들이 이렇게 막 상복을 하세요. 그 다음에, 금전운 같은 게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하시거든? 그래서 너무 좋아. 그 다음에 55살 용띠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업운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거래처. 내가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거래처가 막 생기는. 용띠분들 내년에 아주 그냥 난리야, 난리. 새로운 이제 거래처.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땅이나 집이나. 골치, 내가 그동안 내놨는데도 안 나갔던 그런 터전 있죠? 그런 게 나가. 아니면은 새로운 거래, 막 이런 금전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그런 운들이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 골치 아픈 거 빨리 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토끼띠로 이제 내려가 볼게요. 우선에는 이제 20살 토끼띠 분들, 내년엔 21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사운. 아니면은 자격증 취득운? 아니면은 내가 해외로 이렇게 나가는 운, 이런 운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은 내년에는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2살 이제 정묘생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소식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은 내년에 이제 좀 사고수, 좀 이런 게좀 많아. 그 다음에 아니면 관제수. 어쨌거나, 중요한 건 내년에 병원을 가야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죠. 내과가 아니라 정형외과. 이런 게좀 있으니까 좀 조심들 주의를 좀 각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4살 토끼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동반자? 동업자? 아니면은 귀인? 내 옆에 귀인. 내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누가 너 나랑 같이 이거 한번 해볼래? 나랑 이런 거 같이 한번 사업 한번 해볼래? 하면서 이런 귀인이 나타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없는데도 내가 이거 한번 더 밀어줘 볼게.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하는 그런 귀인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운이세요. 그 손을 뿌리치지 말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 운들이세요. 내년에 좀 귀인 나타나는 운들이세요. 44살 토끼띠 분들. 그다음에 56살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이제 문서운. 사업 확장, 더 크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확장, 이런 기회가 많이 오세요. 아니면 더큰 계약, 문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금전 계속 쌓아놓으시면 좋겠죠? 어쨌거나 오늘은 제가 용띠하고 토끼띠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범띠하고, 소띠 한번 준비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범띠하고 소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